안녕하세요. 문화추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알렉상드르 뒤마의 삼총사입니다. 알렉상드르 뒤마는 1802년 북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이 되던 해에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던 아버지를 여의면서 가세가 기울어 고생을 하죠.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많은 문학 작품들을 탐독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오를레안 궁 아래서 일하면서 주로 희곡을 집필하며 대성공을 거둔 작가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철거명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뒤마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작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후세 사람들에게는 복이죠. 뒤마의 아들 역시 훌륭한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상드르 뒤마는 대뒤마, 그 아들은 소뒤마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삼총사는 1844년에 발표된 알렉상드르 뒤마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역사 교수였던 오기스트 마케 역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뒤마보다 200년 정도 앞선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달타냥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설정되기도 했고요. 이 소설은 당대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도 영화나 연극, 만화 등으로 각색되어 다양한 형태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삼총사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관용어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두꺼운 볼륨감을 자랑하는 분량 때문에 쉽게 집어들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달타냥이라는 총사 지망생입니다. 프랑스 가스쿠뉴 지방 출신인 그에게는 세 명의 총사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삼총사죠. 그리고 총사장인 트레빌, 프랑스의 2인자로서 당시 프랑스 전국의 실세인 리슐리의 추기경이 등장합니다. 리슐리의 신복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밀레디란 여자도 있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삼총사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많은 부분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흥미가 생기시면 꼭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랑스 가스쿠뉴 지방 출신인 달타냥은 총사가 되어 출세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같은 지방 출신이자 총사장인 트레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트레빌은 무예 수련을 하면서 자신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로 달타냥을 좋게 돌려보낼 뿐이었죠. 트레빌의 집에서 나온 달타냥은 우연히 트레빌 휘하 총사들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각각 시비가 붙어 결투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젊고 미숙한 왕인 루이 13세를 노예한 재상인 리슐리에가 주무르고 있었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트레빌의 총사대와 추기경을 따르는 근위대가 공공연히 갈등을 빚고 있었죠. 달타냥과 삼총사가 결투를 치르려는 찰나에 평소 이들과 사이가 안 좋던 추기경의 근위대가 나타나 시비가 붙고 칼부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총사가 꿈이었던 달타냥은 삼총사를 도와 근위대를 물리치죠. 이 소식은 국왕인 루이 13세의 귀에까지 알려지고 달타냥과 삼총사는 왕에게 큰 상을 받는데요. 달타냥은 대제사르의 근위대에 편성되는데 대제사르의 근위대는 총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었죠. 이 일로 친해진 달타냥과 삼총사는 결의를 하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타냥이 하숙을 하고 있는 집주인의 부인인 콩스탕스가 납치 위기에 처하는데, 알고 보니 리슐리에가 왕비의 측근인 그녀를 납치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루이 13세의 왕비인 안느는 영국의 재상인 버킹엄 공작과 몰래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리슐리에는 콩스탕스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왕과 왕비를 망신주고자 했던 것이었죠. 달타냥은 의협심에 콩스탕스를 구해주는데요. 그는 그 과정에서 콩스탕스에게 반하고
그녀를 도와 왕비와 버킹엄의 만남을 돕는 한편, 리슐리에의 음모로부터 왕비를 지켜줍니다. 리슐리에는 자신을 방해한 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달타냥과 몰래 만나기로 한 콩스탕스를 결국 남치하고 맙니다. 달타냥은 파리 시내에서 리슐리에의 신복인 밀레디란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해 리슐리에와 콩스탕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하는데, 달타냥은 그만 밀레디의 미모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밀레디란 여자는 아름답고 지략이 뛰어나며 독한 심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죄수였지만 신분을 숨기고 첫 남편과 결혼했다가 쫓겨나고 영국으로 건너가 재혼했지만 두 번째 남편마저 얼마 후 죽어버린 상황이었죠. 달타냥은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밀레디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녀의 몸종까지 이용해 접근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워지지 못하고 원한만 깊어지죠. 얼마 후 프랑스의 라로셸이라는 도시에서 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원정을 떠나는데 영국의 버킹엄 공작이 신교도들을 후원하면서 국제전으로 번져갑니다. 달타냥과 삼총사도 이 전쟁에 참전하죠. 리슐리에는 밀레디를 영국에 파견하여 버킹엄 공작에게 전쟁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왕비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협박하는데요. 밀레디는 말을 듣지 않는 버킹엄 공작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라로셸의 신교도들은 결국 진압당하고 말죠. 한편 달타냥과 삼총사는 안느 왕비에 의해 리슐리에로부터 구출된 콩스탕스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숨어 있는 한 수녀원으로 향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밀레디 역시 프랑스로 돌아와 우연히 콩스탕스가 숨어 있는 수녀원에 나타나죠. 밀레디는 콩스탕스를 알아보고 그녀를 독살해 번번이 자신을 방해한 달타냥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복수심에 불탄 달타냥과 삼총사는 사라진 밀레디를 쫓아가고 그녀를 사로잡는데 성공하죠. 놀랍게도 밀레디의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아투스였고 그들은 밀레디의 죄를 조목조목 밝혀 처단합니다. 리슐리에는 달타냥이 그녀를 죽여 자신의 꼬리를 잘라준 것을 기꺼워하면서 그를 칭찬한 다음 총사대의 부관으로 임명해줍니다. 한편 삼총사는 각자의 뜻에 따라 총사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되죠. 이제 작가의 삶 속에서부터 야누스의 양면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책,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에드몽 당테스. 그는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자 인생의 전부인 남자이다. 하지만 그가 유배 중인 나폴레옹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던 예전의 심부름이 문제가 되어 결혼식 날 그는 체포당한다. 그렇게 이 남녀는 다시 만날 날도 헤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그를 기다리던 메르세데스는 에드몽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의 친구인 페르낭과 결혼을 하게 된다. 페르낭, 그는 누구인가? 그는 짝사랑하는 메르세데스를 에드몽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당글라르와 모의하여 에드몽을 잡혀가도록 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검사인 빌포르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에드몽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그를 이프 감옥으로 보내버린다. 에드몽의 원수가 되어버린 이들의 활약 덕분에 에드몽은 이프 감옥에서 에드몽이 아닌 34호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27호 수감자 파리아 신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 그는 34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었고 에드몽을 34호로 만든 사람들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 등을 알려준다. 철학, 4개국어, 문학 등을 전수해 주었고
몬테크리스토 성까지 물려주면서 에드몽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이제 복수의 비수를 품고 환생하게 된다. 어줍잖은 기사회생이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지닌 사람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복수를 감행한다. 복수의 화신으로 이 땅에 탄생한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페르낭의 아들 알베르는 결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아들에게 그의 남편 페르낭의 과거와 잘못을 털어놓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베르는 다음 새벽 이렇게 말한다. 백작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신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작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그 이상의 일을 안 하신 데 대해 자식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복수의 결투장에서 서로를 인정해주며 나아가는 이 장면은 감동을 선사한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삶과 죽음에 대해 설파한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한 자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죽으려고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분은 부디 살아서 행복하십시오. 산다는 것은 멋진 일이고 이 멋진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맛보려면 기다리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알렉상드르 디마. 그는 흑인 노예와 프랑스 귀족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디마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준 것은 홀어머니의 이야기였다. 20세가 되던 1822년 디마는 파리에 정착한다. 영국의 바이런, 셰익스피어, 스콧의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 연극 앙리 3세와 그의 궁전을 발표한다. 이 작품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 연극 크리스틴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작품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디마는 소설에 도전하여 조르주,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왕비의 목걸이와 같은 걸작을 집필하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오페라 공연의 메카가 된 테아테르 리리크 극장을 세운 디마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언제나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그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 많은 여자들이 디마의 주위엔 넘쳐난다. 이런 그가 1840년 9살 연하인 여성과 결혼을 선언한 것은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이다 페리에, 디마의 유일한 아내이다. 8년간이나 기다려서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디마의 바람과 낭비벽에 질린 그녀는 결국 이혼소송을 일으켰고 디마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사치와 이혼소송으로 그는 그가지였던 몬테크리스토 성과 이프성, 그리고 극장마저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1870년 2월, 디마는 세상을 떠난다. 프로이센 전쟁 때문에 그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큰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문체 덕분에 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며 탄생 200주년이 되던 2002년 황태용으로 이장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디마의 소설은 지금까지 30편이 넘는 영화, TV 시리즈, 만화, 뮤지컬, 오페라 등에서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다. 빌레코트레에 있는 디마의 생가로 달려가 보았다. 디마의 생가는 현재 일반인이 살고 있어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다. 디마는 태어난 이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길 소망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디마의 어린 시절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 빌레코트레는 디마 3대가 묻혀있는 묘지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 디마의 묘비는 가장 오른쪽의 것으로 2002년 파리의 팡테옹으로 이장되었지만 그의 묘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 빌레코트레를 떠나 몬테크리스토 성이 있는 르 포르 마를리로 향했다. 몬테크리스토 성 내부는 호화롭기가 어떤 궁전에도 뒤처지지 않으며 디마가 흠모했던 작가들의 흉상으로 건물 외부가 장식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땐 다음 성수기를 위해 개장을 하지 않아 외부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의 책에서는 몬테크리스토 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마루에는 두꺼운 터키 양판자가 깔려져 있고 벽에는 금박의 천이 늘어져 있고 방마다 큰 소파가 둘레를 빙 둘러 있고 그 위에는 아무데나 깔 수 있는 쿠션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다. 알렉상드르 디만, 흑인 혼혈아로 백인 사회에 살며 사치스런 삶과 진중한 문체의 양면성을 보인 작가. 디만은 자신의 정체성과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싸우며 산 것은 아닐까? 나약했던 에드모, 그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두 모습, 이를 그려낸 디만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야누스적인 양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French writer. Hi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nearly 100 languages, and he is one of the most widely read French authors. Many of his historical novels of high adventure were originally published as serials, including The Count of Monte Cristo, The Three Musketeers, 20 Years After, and The Vicomte de Bragelonne, 10 Years Later. His novels have been adapted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for nearly 200 films. Dumas' last novel, The Knight of Saint-Hermine, unfinished at his death, was completed by a scholar and published in 2005, becoming a bestseller. It was published in English in 2008 as The Last Cavalier. Prolific in several genres, Dumas began his career by writing plays, which were successfully produced from the first. He also wrote numerous magazine articles and travel books. His published works totaled 100,000 pages. In the 1840s, Dumas founded the Théâtre Historique in Paris. Alexandre Dumas was born on July 24, 1802, in the small French commune of Villers-Cotterêts. His mother, Marie-Louise Laboret, was a simple woman whose mission was to help her children. Thomas Alexandre David de la Payetterie, Dumas's father, was of substantial military importance. Rising to the title of general, de la Payetterie was the highest-ranking black man in Napoleon's army. His glory was cut short by a disagreement with Napoleon's battle tactics, though, and he was soon thrown out of the army and imprisoned. 2 years after his release, la Payetterie, in 1806, died, leaving his wife and children to fall into poverty. As he was only 4 years old at the time of his father's death, Dumas could not contribute to helping his family's financial crisis. However, at the age of 20, the young man set out to Paris to start his career in writing. He began as a scribe to the Duc d'Orléans, the future King Louis-Philippe of France. Then he moved to the stage. His first play, Henry III and His Court, was written in 1829 and was soon followed by many other historical works in theater, such as his plays Napoleon Bonaparte and Antony, both of which were written in 1831.
Writing play after play, Dumas tailored his stories to the popularity of the Romantic movement sweeping across Europe. Gaining extensive praise for his theatrical pursuits, the still young Alexandre turned his attention to what he would become known for, full-length novels. His first published writing was entitled George, the Planter of the Isle of France, and it chronicled the life of a slave man. Though dear to his heart, due to his grandmother's position as a Haitian slave, this book gained Dumas little fame or fortune. It wasn't until 1844 that Alexandre Dumas gained widespread recognition for his work, when he published The Three Musketeers, a thrilling tale of four men's adventures. Read by people far and wide, this book is still studied in classrooms around the world. He followed the success of this writing by publishing another celebrated piece of literature in the same year, The Count of Monte Cristo. When the young sailor Edmond Dantès is falsely imprisoned for treason, he sets out to take revenge on those who wronged him. This novel calls Dumas back to his childhood as it begins during the return of Napoleon from his exile. The Dumas family's strong connection to the Napoleonic regime is ever present in the story, and Alexandre also makes sure to include a nod to his former employer, now King Louis Philippe. Thank you.